한겨울 산허리까지 차오른 소양호. 댐이 막히면서 생긴 소양호 안에는 섬이 된 마을이 있습니다. 형님한테요. 형님이요? 예. 이 육로는 없어요. 이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어요. 형님은 뱃길로만 닿을 수 있는 깊은 골짜기의 유일한 주민이죠.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시겠다고 여기 들어와서 사시니까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에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고 사니까. 20분쯤 달리자 물 한 개 너머로 반가운 모습이 보입니다. 경운기를 안 가지고 오고 경운기가 편하지 않았어? 걸어서 또 15분. 골짜기가 곧게 이어져서 고든골이라 부른다죠. 화전민이 살았다던 곳에는 형님뿐입니다. 20도가 넘게 떨어질 때가 있어. 온도계가 20도까지인데 20도 이처럼 떨어져야 하는데 못 떨어져가지고 매달려있다니까. 온도계가 영상 4도다. 내가 입으면 옷 똑같은 거 하나 사왔어. 한번 입어봐. 조끼, 아이고 조끼 많은데 동생. 사이즈가 맞으려. 어. 맞네? 맞네. 근데 이거 뭐 금이 아니라 좀 뭐, 근데 이건 순은이에요. 금이 저 좋은데 이거 뭐. 네. 금이 좋은 줄은 저도 아는데. 고맙네. 채워드릴까, 보기다? 아, 채워줘. 어우, 이게 사이즈가. 야, 너무 타이트하다, 야. 그러니까. 이걸 어떻게 뭐. 안 되겠네. 안 돼, 안 돼, 야. 늘려야 되겠네. 아이고. 야, 이게. 형님, 목이. 아, 목 두꺼운 것도 아니오. 내가 나름 아주 양. 진짜 스탠다드야 나는 사이즈가 아주. 고든골에 들어와 털을 잡고 홀로 지낸 지 20년.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든든한 녀석들 덕분입니다. 이게 유일한 버시야 나는. 이놈들이 친구야. 이놈들 아니면 하루 종일 누구 말할 사람이 없잖아. 형님의 충실한 말벗들을 위해 아우는 올 때마다 특별식을 준비합니다. 이 돼지 이 뼈하고 껍질 이런 거 정육점에서 가져왔어요. 먹어. 옳지. 아우가 고든골 식구들 챙기는 사이 형님은 산길을 내려와 개울가에 떡밥 놓느라 바쁩니다. 계곡에다 넣으면 중탱이 잘 들어가. 저녁에 그거 해갖고 죽여먹게. 먼 길 마다않고 늘 형님을 찾는 아우. 모처럼 왔으니 아우를 위해 큼직한 녀석도 좀 낚아야겠죠. 아, 야, 그래도 또 여기다 꼽으면 돼. 근데 낚시를 처음 하는 사람 같지 그래. 리듬을 잊어버리니까. 야, 모든 거에 다 리듬이야.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리듬이고. 나는 그냥 슬로모션. 슬로모션. 슬로모션 리듬. 하고 싶어 보고 말고 싶어 말고. 느리게 살면서 세월 보내는 게 소양호 사는 즐거움. 그나저나 입질이 시원찮으니 통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너무 덥다. 운이 좋은 걸까요, 나쁜 걸까요? 그나마 잡은 녀석들 소양호에 다 돌려보내고 숯불구이로 저녁 준비합니다. 밥도 다 해놨고. 밥도 해놨어? 네. 아이고. 형님 이런 밥이 좀 된 것 같다고 해서 잘 파악하게 해놨지. 잘했어, 잘했어. 찍어갖고. 올해 형제가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겠죠.
아까 얘기한 거 외로움을 알으면 여기서 못 살지? 못 살지. 혼자 어떻게 살아? 못 살아. 세상에서 마음먹고 기다리는 거야. 편한 대로 가면 돼.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되고. 어느 산짐승도 외로움도 끄떡 없습니다. 호젓한 삶이 그리워 온 거니까요. 가끔 아우와 마주 앉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을 뿐입니다.